오늘은 삼국동에 있는 농민 한우 그 음식 맛집인데요. 삼국동에 위치한 농민 한우. 제가 지금 사진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집과 간판의 위치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조금 그림이라는 거는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같이 콜라보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번엔 색연필과 또 물감을 가지고 해보는 그런 또 재미있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색연필이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초록색과 빨강색과 노란색 몇 가지를 이렇게 많은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랑 그리고 노랑 이렇게 가지의 색깔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길게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긴 느낌, 이것도 긴 느낌이니까. 뭐 색은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색으로 그리면 돼요. 그리고 크기는 조금 이렇게 길게 한번 해볼게요. 길게. 지붕의 위치를 한이 정도로 하고 그 위쪽으로 나무가 올라가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너무 똑바로 안 그리셔도 돼요. 간판이 하나 있고, 제가 여기 보이는 거는 이 옆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아래쪽에다 여기도 이제 풀이 우거져 있어요. 이 앞쪽에도 풀이 우거져 있고, 창문 밑으로 그림자도 있고, 이렇게 가로등도 그림은 있는 그대로도 그려주지만 만들어가는 것도 더 많아서 아이들이 그려도 알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혼용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창문,
이거에는 풀도 꼭 초록으로 안 해줘도 이쪽으로는 또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잘려 있긴 한데요. 만들어주는 과정에서는 조금 잎사귀가 보여도 이렇게 풀로 다 여기가 나뭇잎과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이제 가운데 쪽에 나무 흙부루가 멋들어지게 올라가 있네요. 꼭대기까지 꼭 나무라고 갈색으로 안 하셔도 되니까 스케치를 한다 생각하고 그냥 색에 관계하지 마시고 하면 조금 더 자유롭겠죠? 잘 보이는 나무 가지를 우선 그려주면 되죠. 다음에 또 옆쪽에서 올라오는 이 나무와 이 나무를 우선 먼저 두드러지게 그려요. 그렇다고 나무를 빨강색, 뭐 파랑색, 노란색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통일감 있게 이쪽에서 보여지는 소나무의 멋있는 가지만 선택해서 잘 보이게 그려주시면 돼요. 끝부분에 이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는 그 끝부분에 색연필 선이 가늘게 보여주면 이쪽 끝까지의 소나무 느낌이 나요. 이쪽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서 뻗어나온 나무들이 소나무 상당히 멋이 있는 나무가 이렇게 앞쪽에 있어요. 물감도 또 사용할 거니까 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여기 글씨 보이는 이게 조금 잘 두드러지게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요 집 뒤쪽으로 또 지붕이 좀 보이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녹을 한번 써볼게요. 녹미나노. 이쪽에 마크가 하나 있고, 연필로 한번 해볼게요. 이 글씨는 조금 진하게 잘 보여야 되니까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글씨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그리는 거죠. 글씨를 그리는. 마크 안에 소가 좀 소의 모양이네요. 잘 보이게 작지만 좀 비슷한 느낌으로.
글씨는 이제 이 정도 쓰고요. 여기에 이제 많은 풀들이 이렇게 있어서 풀 느낌이 나게끔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펜으로 하는 느낌하고 색연필은 다르죠. 뭐 펜이나 색연필이나 그리는 건 똑같은데 느낌만 다르고 색이 들어가니까 또 새로운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물감을 하는데 제가 그 전에 했던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좀 뿌리고 떨어뜨리고 하는 기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조금 정돈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휴지도 준비하시고 붓이 또 붓이 또 다른 붓이 있는데 이렇게 끝부분이 뾰족뾰족하게 된 짐승털과 소나무 끝부분을 칠하는 붓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색톤은 붉은색과 붉은색하고 옐로우 톤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하늘은 좀 자연스럽게 파랑색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여기에 초록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일단 하늘이라는 느낌이 나와주게 이 속에 약간 옐로우도 섞고 그린도 섞어서 떨어뜨리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좀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 집과 이런 것들은 좀 붉은색 조를 해볼게요. 붉은색조, 깨끗한 붉은색조. 먼저 요 앞에 지금 어둡게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창문 속을 색연필의 색깔과 조금씩 같이 묻어나고 있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살짝 창문 있는 데는 약간 옐로우 톤으로 색이 번지면서 어우러지는 색이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요. 지붕은 조금 붉은 색조로 너무 반듯이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도 번지는 느낌으로 살짝만 자연스럽게 뒤에 보이는 집의 느낌도 약간 붉은 색조로 색을 이제 우리가 넣는 거예요. 지붕 밑에 어두움 같은 거는 약간 빨간색과 보라색을 섞어, 빨간색과 파랑색을 섞으면 이렇게 보라톤이 돼요. 요 색하고 섞으면 보라색. 조금 진하게. 그래서 어두운 데를 이렇게 칠해주죠. 어두운 데를 이렇게 칠해줘요. 여기도 지금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난간도 하고. 색에서 조금 자유롭게. 나무 같은 거는 이제부터 조금 진하게, 나무색도 조금 갈색에, 이런 블루를 한번 섞어볼게요. 블루색을 섞어서. 이미 이 색연필 선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굵은 가지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굵은 가지. 이렇게도. 창문 안에 표시는 조금 더 진해도 좋으니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표지판 색깔은 빨간색이 테두리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풀색을 이런 초록으로 안 하고 오늘은 제가 약간 이런 청색 계열로 해볼게요. 청색에, 왜냐면 또 뿌리는 느낌이 또 다르니까. 청색, 청록색. 제가 좀 닦아내고요.
청록색으로 청색과 녹색을 좀 섞어서 처음엔 옅게 먼저 이렇게 너무 진하지 않게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같은 초록 계열이 있어야 되니까 파란색과 초록색을 섞어서 어두운데 간판 부분이 잘 보이게 이렇게 따뜻한 색 옐로우를 좀 섞으면 초록이 올라오죠. 몇 군데만 그리게 제가 조금 뿌리는 걸 좀 더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짙은 초록하고 청색이 있어서 조금 물을 적당히 해서 이 정도만 하고 어색한 부분은 좀 색을 눌러주면 돼요. 끝부분을 이렇게 살려서 굳이 뭐 이런 거 이제 세밀하게 할 때는 사용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툭툭 덩어리 느낌으로 찍혀져 있는 게 더 멋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낼게요. 그런 다음에 이 농민 한우를 좀 진하게 채워주고 어두운 부분만 조금 더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어두운 부분들만 좀 정리하고. 노미안으로 좀더 진하게. 여기 이제 연필 자국은 이게 다 마르면 지워주면 되고요. 지금 이제 노미난 위에 요 간판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합성한 거죠. 굳이 꼭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사진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만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그림 그리기 힘들어지니까 조금 자유로운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게더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림이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림이 될수 있게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지금 사진상에서 보이기에는 지금 이 소나무 잎이 좀 어둡고 침침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금 밝은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색만 가볍게 써도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용했던 이런 뿌리는 느낌 이런 걸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따라서 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표현이 될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라고 꼭 나무색으로 안 해도 우리는 나무로 볼수 있는 그런 시각을 다 가지고 있어서 굳이 나무도 갈색이나 이런 나무색으로 그리지 않아도 이런 느낌을 줄수 있다고 제가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 거죠. 다양한 색들이
화면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삼곡동에 있는 고깃집 농민 한우를 그려봤어요. 여기 보면 전화번호도 있는데 843-6692 뭐 이런 건 써줘도 되죠. 이렇게. 그리고 마을 이름 이렇게 써도 돼요. 삼곡동에 위치한 농민 한우를 다 완성했습니다. 오늘의 기법은 뿌리는 기법. 또 너무 이 사진의 세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색채를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써봤다는 거. 또 색연필로 스케치를 한 위에 펜 느낌이 아닌 색연필의 느낌과 수채화의 느낌이 같이 어우러진 굉장히 좀 자유로운 느낌의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 삼곡동의 농민한우 안 가봤지만 한번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는 좀 이런 기법을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런 방법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오히려 좀 더 쉽고 재미있는 표현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방법을 한 번 몇 번 더 방법으로 그려볼게요. 감사합니다.